get to somewhere quiet where we can be in private, away from bright eyes and sleep. It'll get to see some troubl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 여러분들 어디선가 본 모습 아닙니까? 어떤 모습 같습니까? 모델이요. 아, 모델 같아요. 아, 좋습니다. 우리 니즈. 니즈는 혹시 뭐 패션쇼 본 적 있습니까? Of course. 아, 있어요? 아, 패션쇼 어떤 거 뭐 어디서? TV에서 그 오뚜꾸띠르쇼? 이름이 엄청 어려워요. 예. 오뚜꾸띠르쇼. 아, 네. 예. 그걸 아, 본 적이 있어요. 오뚜꾸띠르 여기 써져 있네요. 그게 뭐냐면요. 파리에서 열리는 예술성 충만한 패션쇼라고 합니다. 모델들이 이렇게 워킹을 하는데 되게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아, 사람 같지 않다는 게 아우라가 지금 뭐 지금 무슨 걸 사람 같지 않게 네, 너무 멋있어서. 아, 멋있어서. 디제니즈가 받았던 모델의 표정, 몸짓, 걸음걸이 이분을 보시면 여러분들 한 번에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방금 날라오신 세계적인 모델 해방님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와.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여기. 아, 제가 힐을 신어가지고. 아, 힐을 신으셔서. 네. 네. 와, 혹 실례지만 저희 키가 몇이신지. 79. 79요? 키 어떻게 저도 되세요? 80. 와, 저랑 거의 똑같으시네요. 근데 네. 네, 힐을 신으시니까 저보다 더 무거우시네요. 네. 그리고 나오실 때 이 포즈를 봤는데. 와, 너무 막 이 아우라가 뿜뿜뿜뿜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아, 너무 일단 앉아서 얘기해볼까요? 아, 네. 아, 그 인터넷에 있는 되게 명장면인데 해방님께서 이렇게 런웨이를 걸어 나오시다가 아, 네. 하이힐 굽이 딱 빠져버린 거예요. 아, 네. 와, 근데도 그 상태에서 전혀 뭐 당황한 기색도 없고 그냥 마치 하이힐이 있는 것처럼 걸어 나오시더니. 포즈를 딱 잡고 다시 들어가시더라고요. 네. 야, 어떻게 이런 프로 정신이 있냐. 쇼에 아무래도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와. 꾹 참고 걸었어요. 저희가 해방님 뒷조사를 또 철저히 했습니다. 모델 해방! 그녀는 누구인가? 본명 박혜림. 미술을 좋아했던 그녀는 중학교 때 미국 유타주로 가족 모두 이민. 미국 가자마자 네. 이름을 박혜림에서 해박으로 바로 바꾸신 건가요? 아니에요. 모델 일 하면서 아무래도 제 이름이 발음하기 어렵다 보니까 네. 그거를 저희 에이전시에서 앞부분만 따서 해박으로. 예, 원래는 미국에서는 저를 하이팔이라고 있는데 네. 이제 제가 해박이라는 이름으로 또 한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지금 거예요. 미국에서는 주로 하이팍 이렇게 부르시는군요? 아, 네, 피, 피. 아, 하이팍. 제가 싸구려 발음을 해서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미국에 사시는 분한테, 미국 유타주에 사셨던 분한테. 자, 좋습니다. 월 DNA 소유자 해리미는 종종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는데요. 이게 웬 떡이냐고 호기심도 생겼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 의사나 약사 등의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전공을 가지면 어떻겠냐는 부모님의 제안에 미국 유타주 주립대학 생물학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놈의 월 DNA는 갈수록 빛을 발하며 길거리 캐스팅은 계속됩니다. 그때 모델 에이전시 캐스팅 디렉터의 한마디. 이 아이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이룰 아이입니다. 그 말에 더 이상 부모님도 반대를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2005년 세계적인 사진작가 스티븐 마이젤이 유명 패션 잡지 이탈리안 보그의 시를 동양인 모델을 찾던 중 즉석 오디션에 덜컥 합격. 이것이 모델계에 발을 들여놓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모델 해박은 세계적인 패션 잡지 보그의 미국판, 이탈리아판에 동양인 최초 모델로 선보이며 아시아 모델들의 발판을 마련하여 안나 스위와 마크 제이콥스 패션쇼로 데뷔. 데뷔 첫 시즌 뉴욕, 밀라노, 파리에서 무려 100여 개의 무대에 섰고 지젤 번청 같은 최고의 톱 모델만 설 수 있다는 샤넬, 프라다, 루이비통, 발망 등 콧대 높은 브랜드 패션쇼에도 동양인 최초 모델로 등극! 데뷔해인 2005년 패션 잡지 보그의 탑10 모델로 선정, 2017년 FW 파리 패션위크의 드리스 반 노튼의 100번째 패션쇼에 세계적인 톱 모델들과 당당히 이름을 올린 유일한 동양 모델! 최초를 넘어 최고의 타이틀을 거머쥔 세계적 한국인 모델 해바! 아, 박수 주십시오. 캐스팅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신기하고 기뻤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런 제의를 많이 받다 보니까 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아이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쇼 동영상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시작했고 또 네. 잡지도 많이 보기 시작했고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네. 직업이란 자체가. 그래서 아, 정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저희 부모님을 설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잘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서 공부를 하겠다고 저희 부모님이랑 약속을 하고 이제 그렇군요.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부모님의 허락을 받으신 다음에 그
모델 아카데미 뭐 이런 곳을 돌아다니면서 모델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미국에서는 네. 모델 아카데미라는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네, 아예 없어요. 아파트 복도에서 저희 엄마가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연습을 했었죠, 계속. 와. 일반적인 모델 데뷔 과정,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저처럼 캐스팅돼서 에이전시가 정해졌을 경우에 네. 에이전시에서 쇼 캐스팅을 비롯해서 네. 뭐 잡지나 광고주들에게 캐스팅을 다 보내요. 아, 오디션인 거죠? 네, 네. 1차 오디션을 보고 또 거기에서 뽑히면 또 2차 오디션, 네. 그 다음에 한 3차 오디션은 옷도 입어보고 사진도 찍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쇼에 설 수 있다는 컨펌을 받는 거죠. 네. 1차 캐스팅 오디션 같은 경우는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밥도 못 먹고 바닥에 앉아서 네. 기다려야 된다고? 네, 네. 그냥 뭐 순서도 없는 거죠? 그냥 너 뒤에 나. 내 뒤에 너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네네. 제가 뭐 잠시라도 뭐 밥을 먹고 싶다고 해서 나갔다 오면 너 그냥 뒤에 가서 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중간에 새치기 안 돼. 네, 아무래도 네. 네. 한국의 모델 데뷔 과정은 잘 모르시는 거죠. 아무래도 외국에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네, 제가 잘 확실하게. 그래서 제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학의 모델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대형 모델 에이전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소위 모델 아카데미 과정을 수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곳에 들어온 모두가 모델이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의 노력과 발전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프리랜서 모델이 되는 방법인데요. 자신의 프로필을 만들고 또 직접 디자이너를 찾아가거나 SNS를 통해서 자신을 홍보하거나 또 에이전시 캐스팅 담당자를 찾아가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모델 데뷔를 하고 나면 미국과 마찬가지로 디자이너의 모델 오디션이나 또 화보 촬영 오디션 등을 다니며 일을 따내야 되고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죠.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세상이네요. 이거 거의 어렵죠. 뭐 많은 직업이 다 어렵겠지만 네. 가장이 모델이라는 직업은 좀 많이 치열한 많이 편이에요. 것 같아요. 네. 네. 학교 다닐 때 인종차별도 좀 겪으셨다고 했는데 그럼 당연하게도 그 모델계에 데뷔했을 때도 약간 네. 좀 인종차별도 좀 겪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제가 처음 활동할 당시에는 동양인을 무대에 세우는 쇼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그래서 캐스팅 조차 가지 못하는 쇼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네. 아니면 캐스팅을 가더라도 그냥 저를 정말 오랫동안 6시간 기다렸는데 네. 한번 그냥 3초 정도만 보고 네. 알겠으니까 가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좀 그런 인종차별 같은 거를 많이 네. 느꼈었죠. 지금은 많이 나아진 많이 편이지만 나아졌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사진작가 이제 스티브 마이젤에게 발탁되셨잖아요. 그때 네. 이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뉴욕에 처음 가서 이제 캐스팅을 하루에 뭐 적게는 10개에서 한 20개까지 다녔어요. 지하철 타고 다녔었는데 네. 저희 에이전시가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스티븐 마이젤이 있는데 빨리 지금 오디션 근데, 무조건 가야 네, 된다. 근데 저는 스티븐 마이젤이 누구냐. 네. 내가 왜 거기에 가야 되느냐. 네. 난 지금 뒤에 캐스팅이 이렇게나 밀려있다. 난 네. 지금 이거를 가야 된다 했더니 그럼 모르겠고 빨리 일단 잡아봐. 그래서 네. 그럼 내가 지금 거기까지 10분 안에 가려면 난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나는 택시비가 아깝다. 그랬더니 택시비 내가 내줄 테니까 빨리 뛰어가라고 타고. 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택시비 꼭 내줄 거지 하고 약속을 받고 알뜰해요. 네, 왜냐면 저는 너무 비싼 돈이니까 네. 저한테는 뭐 저 말고도 다른 동양인 두 명을 부르셨더라고요. 네. 앞에 세워놓고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동양인 친구들이 영어에는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네. 좀 대답을 잘 못하거나 좀 못 알아듣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네. 또 그분들은 이제 스티브 마이젤이 누군지 아시니까 네. 오히려 경직됐구나. 경직되고 좀 떨렸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되게 당당하게 얘기를 네. 했죠. 너 영어 좀 할 줄 아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 영어 좀 할 줄 안다고. 그리고 나서 누구를 부르더니 얘 가서 메이크업이랑 헤어 해 그러는 거예요. 바로. 네네. 근데 제가 동영상에서 봤었던 탑 5에 드는 모델 친구들이 촬영을 그 친구들이 네,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들이랑 촬영하는 게 정말 이게 대단한 일이구나라고 그때 깨달아서 좀 떨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를 잘해서 발탁된 거네요.
아니 그래도 이미지도 있었겠죠. 아, 그 당연히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일단 해외 진출하려면 일단 영어도 진짜 잘 해야겠네요. 그래도 디자이너나 사진작가나 이분들이 어떤 걸 나한테 원하시는지 이런 거를 제가 캐치를 빨리 해야 네. 또 촬영이나 이런 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 에 대해서 소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렇죠.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또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서게 된 패션쇼나 화보 촬영이 있었나요? 파리보그를 처음 찍을 때 네. 그분들이 LA에서 촬영이었는데 40도 정도 되는 날씨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허리에 쇠 벨트 같은 거를 네, 정말 단단하게 묶고 네. 햇빛을 쳐다보면서 네. 햇빛을 쳐다봤다고요? 네, 이렇게 하고 햇빛을 쳐다보면서 촬영하는 컨셉이었어요. 네. 이제 어지러움이 그쵸, 느껴지면서 나죠. 쓰러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쓰러졌다가 일어나 봤는데 네. 한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사진작가분이 너 오늘은 촬영하지 말라고 집에 가라고 네. 근데 저는 정말 컨디션이 안 좋은데도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게 잡지가 잘 나오면서 오히려 훨씬 잘. 네, 그 다음부터는 또 파리보그를 또 계속 찍게 되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그때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게 네. 그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좋게 보였었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네요. 정말 네. 땅이 있으시네요. 네. 땅이 욕심도 네. 있었고. 네. 맞아. 근데 그런 욕심들은 되게 많이 부려도 되는 욕심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일 욕심 뭐 이런 거 나의 자신에 대한 뭔가 욕심이잖아요. 모델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몸이 굉장히 중요한 네네. 이제 자기의 자산인 네. 거잖아요. 그래서 몸매 관리를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실 것 같아요. 뭐 보통 잘 안 드신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절대 그렇게 하진 않고 네. 저는 그게 얼마나 안 좋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원래 먹던 식습관대로 지키면서 네. 좀 양을 줄이고 또 네. 운동을 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뭐 화보 촬영이나 쇼 같은 게 있을 때는 뭐 한 2주 전부터는 네. 조금씩 양 먹는 양도 줄이고 네. 운동량도 늘리면서 조금씩 좀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즐겨 드시는 음식이 좀 있나요? 좋아하시는 음식? 저는 한식을 너무 좋아해요. 한식 좀 네, 하루에 한 끼는 꼭 한식을 먹어야 될 정도로 네. 옛날에는 제가 해외 활동할 때 캐리어를 두 개를 가져간다고 하면 네. 하나 캐리어에는 즉석밥, 김치, 봉지김치 그런 거를 챙겨가지고 갔었어요. 네. 쇼 끝나고 나서 그걸 먹을 때 이제 저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제가 하루 종일 힘들었어도 네. 그 한식 한 끼를 먹는다는 게 저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모델을 하면서 버티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아, 정말 네. 뭐 한국 사람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공개하는 해박의 다이어트 식단. 어떤 걸 좀 드시나요? 저는 일단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잘 맞더라고요. 네. 살이 훨씬 더 잘 빠지고 네. 그래서 공복 운동을 한 다음에 커피랑 곡물빵 같은 거를 간단하게 먹고요. 네. 그다음에 점심에는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어요. 닭가슴살을 넣은 샐러드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근데 뭐 드레싱을 좀 줄인다거나 해서 그렇게 먹고 저녁에는 한식을 먹는데 좀 양을 줄여서 먹기도 하고요. 네. 좀 급하게 좀 몸매 유지를 해야 될 때는 뭐 고구마랑 그리고 그냥 물 정도만 마시고 네, 그렇게 관리를 해요. 아무래도 쇼 전에는 확실하게 네,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네. 그렇겠네요. 네. 마치 이제 복싱 선수들이 경기 전에 체급 저기 하는 것처럼 그쵸, 네, 맞아요. 거네요. 들을수록 필드에서 하는 모델의 업무가 너무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해방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보시죠. 자, 여기가 바로 모델 해방님이 오늘 촬영을 하신다는 촬영 현장입니다. 아, 근데 날씨가 굉장히 뭐 밝았다가 지금 흐렸다가 지금 비도 오고 굉장히 지금 바람도 세게 불고 굉장히 추워졌어요. 근데 오늘 과연 해방님도 옷을 여러 벌 갈아입으셔야 된다고 하던데 감 걸리지 않을까 좀 걱정됩니다. 자, 어쨌든요. 과연 모델이라는 직업이 평소에 어떻게 일을 하는지 아, 그 현장을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따라오실까요? 자, 갑시다. 자, 저쪽이에요. 아우, 추워. 해방님, 어디 계세요? 어허, 장시간 촬영을 위해 에너지 충전 중이시군요. 아니, 근데 겨우 그것만 드시고도 힘이 나세요? 쇼 시즌이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샐러드 위주로 많이 먹고 있어요. 세계적 탑 모델 해박, 이제 슬슬 시동을 걸고 있는데요. 화보 촬영 전 멋진 포즈를 위해 스트레칭은 필수. 팔, 다리, 어깨, 허리 쭉쭉 펴고 몸도 마음도 준비가 끝나면
짜잔. 근데 이게 원래 좀 살짝 하이죠? 화보 촬영 시간은 아직 멀었지만 미리미리 준비된 의상들을 전부 다 입어보는데요. 이렇게 부지런을 떠는 이유가 뭔가요? 이런 옷이 제가 포즈하기에 편하다, 또 이런 촬영하기에 편하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저한테 좀 어울리는 룩을 저도 말씀드리면은 먼저 사전에 이제 스타일은 같이 저희가 다 협의를 하고요. 최대한 본인이 편하고 봤을 때 예쁜 옷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 옵션 중에서 네,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 화보 촬영 시작. 아, 도시적 판문파탈 그 자체입니다. 의상의 컨셉에 따라 달라지는 분위기 연출이 신기하기만 한데요. 역시 이게 프론 다릅니다. 아, 딱 걸어가는 모습도 딱 절도 있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약간 발끝을 좀 세워주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야. 아,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센 바람이 해방님 광팬인 듯 세차게 몰아칩니다. 추우시죠? 아, 이렇게 추운데 이걸 입고서 내가 태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표지를 잡을 수가 있어? 콧물도 나요? 아, 진짜 콧물 나시네. 근데 지금 이걸 닦으실래요? 아니, 안 보여요. 아, 이번 의상 컨셉도 뭔가요? 아, 이번에 핑크. 네, 핑크한 거. 저희는 한 시즌 더 빨리 하니까. 네. 그래서 보통 이런 겨울 날씨에 저희는 눈 올 때도 여름 의상을 입고. 야. 특히 수영복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네. 또 하죠. 네. 패션 트렌드를 미리 선보이기 위해 겨울에 여름 옷 입기 정도는 모델의 세계에선 당연한 일상. 와, 이거 꽃도 실내에서 찍을 때도 있고 실외에서 찍을 때도 있잖아요. 네네. 네, 어떨 때가 좀 괜찮으세요? 두 개 차이점이 좀 있나요? 야외에서 촬영을 하면 촬영하는 스팟이 또 다르기 때문에 또 옮겨 다녀야 하는 그런 고생이죠. 고생도 있고. 네. 또 근데 밖에서 찍으면 또 안에서 찍는 거랑은 다르게 또 멋있게 나오고. 네, 멋있게 나와서 더 내추럴하게 나오는 게 있어서. 네. 네, 저는 둘 다 좋은데 아무래도 안에서 찍는 게 편하긴 편하죠. 저도 여기 온다고 그래가지고 좀 나름 좀 약간 패셔너블하게 입었는데 어떻습니까? 자, 여기 포즈 한번 취해볼까요? 네네. 아, 네, 한번 기대하십시오. 저도 사진 많이 찍거든요. 제가 필살표 나옵니다. 네네. 왠지 차가운 피가 흐를 것만 같은 1%의 흠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함. 그러다 정신줄을 놓아버린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학습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되죠. 진짜 냉정하게. 별로인 것 같아요. 제 예술 세계가 통하지 않나 봅니다. 하지만 해방님과 함께라면 제 예술 세계는 뭐 얼마든지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화보와도 비교 불가. 우울할 때 보면 웃음이 빵. 아니, 몸의 언어로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이 모델이라는 직업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더 자세한 얘기는요, 스튜디오로 가가지고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아, 겉에서 지켜보니까 네. 정말 모델이 천재기시다 이런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이 자리에는 또 모델에 대해 또 모델 해방님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우리들의 잡 생각. 자, 리즈, 우리 해방님께 질문 기회 한번 드릴게요. 모델들끼리도 약간 워킹 포즈나 이런 게 조금씩 스타일이 다르더라고요. 디자이너나 쇼의 컨셉에 따라서 요구를 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건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자기만의 워킹이 다 하나씩은 있고요. 이제 쇼 들어가기 직전에 디자이너분들이 좀 워킹 템포는 느렸으면 좋겠다, 앞에 가서 좀 웃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좀 시크하게 걸었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주문을 하세요. 아, 쇼에 따라서 좀 네네 달라지. 음악에 맞춰서 또 이제 옷에 맞춰서. 아, 그렇군요. 모델 해방님만의 워킹과 포즈 좀 저희가 좀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거든요. 아, 네. 제가 약간 누추하지만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네. 와, 고맙습니다. 3, 2, 1.
I cut my stuff and now every day like it's a fashion show. 150 on the highway, smashing down, fair we go. I got Alexander Wayne round with me, it's a fashion show. My vato pull up with the pack, disappear. 아 너무 멋있어요. 진짜. 아 부끄러워. 네, 아 이거구나라는 느낌 딱 들어요. 그리고 약간 이제 이 워킹에 대한 욕구가 좀 막 뿜뿜 솟아나거든요. 한번 제 워킹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평가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네. 네. 어때 보였어요? 솔직히 남자분들은 이렇게 안 걸으세요. 아, 이렇게 안 걸어? 네네. 누가 이렇게 걷나요? 외계인이 이렇게 걷나요? 아, 여자분들은 좀 약간 아. 그렇게 걷는데 아. 남자 모델들은 네. 굉장히 무심하고 아, 시크하게. 굉장히 부끄럽네요, 이게 왔다 갔다. 우리 방청객분들이 해주신 질문 여기 모아놨거든요. 제가 한번 직접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도님이 평소에 모델 기록지라고 본인 입으로 말씀하시곤 하는데 해방님의 객관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솔직해야 하는 거죠. 근데 왜 표정이... 아니. 모델 기록지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아, 냉정한 사람이네요, 진짜. 너무 냉정해요. 남자 모델들은 대부분. 지금 대부분 평균 185에서 한 190 정도. 와. 네, 그리고 굉장히 말랐어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더 길어 보이고, 더 말라 보이고, 프로포션도 더 좋아 보이고. 네. 이렇죠. 하긴 그것도 있겠네요. 이렇게 패션쇼를 하기 위해서 옷을 만들었는데 그걸 또 너무 많은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예쁘게 만들 사이즈를 또 만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또 맞춰야 되는 것도 네. 있겠네요. 아, 좋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 많이 서면서 다양한 모델들을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키가 작은 모델들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친한 친구가 있는데 이번에 네. 또 드리스반 노튼 쇼에서도 만났어요. 네. 키가 한 170 초반대? 170 초반대? 네, 모델로서는 굉장히 작은 네. 키예요. 아. 프라다의 뮤즈이기도 했고 아. 네, 그 친구는 굉장히 많은 광고도 찍었었고 또 네. 많은 무대에도 섰었고 네. 세계 랭킹 거의 5위 안에 아. 들 정도로 네. 정말 탑 모델인데 네. 정말 포스며 또 워킹이나 이런 게 좀 다른 모델들과는 많이 차별화돼 있어요. 아. 대포동님 질문입니다. 그 모델의 수명은 몇 살 정도 되나요? 라고 적으셨는데 지금은 거의 한 13살부터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13살부터 워낙 요즘은 또 발육이 남다르다 보니까 네. 키도 굉장히 크고 또 몸매도 예쁘다 보니까 그 나이대부터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저희는 뭐 모델이 몇 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저희는 얼마나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지금 잘 하더라도 다음 시즌에는 제가 또 무대에서 없어질 경우도 있고 네. 뭐 제가 또 롱런하는 경우에는 좀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모델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카메론이라고 미국 분이신데 네. 지금 나이가 거의 78 정도 되세요. 근데도 아직도 모델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무대에 설 정도로 와. 근데 그 포스나 이런 거는 네. 감히 저희조차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연륜이나 이런 게 묻어나서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꿈이 계속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그래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라도 그렇게 쇼나 뭐 촬영 같은 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아, 충분히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예뻐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좀 있네요. 저를 보시면 아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쁘세요. 안 예뻐도 네. 개성이 있으면 저는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제 얼굴에서 찾을 수 있는 개성이 뭘까? 제가 이 얼굴로 표현을 낼 수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네. 계속 거울 보고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컴플렉스가 컸던 게 이제 이 점이에요. 점이요? 네. 정말 매력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언제 물어볼까 타이밍 잡고 있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너는 그게 왜 싫으냐고 많은 분들이 주위에서 그게 너의 장점이고 너의 매력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점차 자신감을 갖고 제 얼굴에서 더 많은 걸 표현해내려고 이제 노력도 많이 했고요. 그러네요. 네. 이거 되게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 자신은 되게 단점이라고 느끼는 것들이 되게 네네. 많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민주님 질문입니다. 죄송하지만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해요. 라는 질문이 좀 약간 돌직구 질문이긴 한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적은 편이 적은 편이죠. 적은 근데 편이죠.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네. 아무래도 뭐 대기업 임원 급 정도 되는 네. 예, 그런 연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뭐 부가 수익 같은 것도 좀 있을까요? 모델이란 직업이 쇼에서 얻는 수익보다는 네. 광고나 이런 촬영에서 얻는 수익이 큰 네. 편이에요. 모델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한국에서 데뷔하는 게 좀 나을까요? 아니면은 진짜 해방님처럼 미국에서 부딪혀가지고 데뷔하는 게 더 나을까요? 저는 한국에서 시작하는 모델이라면은 네. 한국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경험도 많이 쌓고 네. 언어적인 면도 많이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좀 많이 부딪혀봐야 좀 해외에 나가서도 좀 여러 가지 상황에 닥쳤을 때 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좀 배우고 가니까 네, 그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경험이 생기는 거군요. 네. 모델에게 네. 어떤 직업병이 있나요? 길에서 걷다 보면 저도 모르게 모델 워킹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너무 궁금하다. 와 너무 궁금하다. 예를 들어 네. 뭐 백화점을 갔는데 네. 음악이 나오면은 네. 저도 모르게 백화점이 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그게 저는 무대처럼 갑자기 생각이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모르게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워킹을 걷고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제 친구들이나 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저 네. 뒤에서 쟤 뭐 하는 거야? 쟤 뭐 하지 왜 저래? 그럴 모르는 정도로, 사람인 척하고 막. 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네. 제가 아무래도 그게 직업. 병이죠. 모델의 감성을 키우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몸으로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고 또 표정으로 표현해야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노래 같은 것도 여러 가지 분야로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네. 왜냐하면 쇼에 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음악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좀 적응을 미리 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에는 이런 느낌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거를 미리 좀 연습을 하고 네. 영화도 그렇고 뭐 잡지 같은 것도 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하고 네.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을 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해박이 생각하는 훌륭한 모델이란 무엇입니까? 자신감을 가져야 하는 직업인데 네.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아우, 네. 라임이. 네. 네. 제가 모델 활동을 지금 한 12년 정도 했는데 네. 정말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고 정말 정말 뛰어난 친구들인데 네. 올라갈 때 스스로 그런 자만심을 통제를 못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는 친구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자만심을 스스로 누르고 좀 자신감은 갖되 좀 겸손할 줄 아는 그런 모델이 저는 롱런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너무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네. 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탑모델 해방님과 함께 한 태도 생활 잡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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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네. 일주일에 한 3초에서 4초 한번 볼까? 딱 했더니 열심히 아들한테 이제 카메라를 지어주고 네. 우와 뭐 이런 데려오신 거예요? 손으로 그린 그림이죠. 정말 맞고였네요. 이렇게 또 움직이는 걸로 보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가서 일하고 싶죠? 해주셨어요. 테마를 맞춰서 꾸며놓는 그런. 아, 여기 사무실이에요? 예, 문을 뚫고 네. 안에를 그 바처럼 만든 비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니 자기 맘대로? 예.